성경 암송의 세 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성경 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암송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막상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막상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냥 해도 되기는 하지만 힘도 들고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성경 암송 학교에서는 성경 암송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암송법을 살펴보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성경 암송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리듬 암송법입니다. 리듬 암송법은 암송할 때 리듬에 맞추어 암송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암송을 하는 분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힘이 들지 않으면서도 신나게 암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듬이란 이렇게 신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우리 몸에 리듬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듬이 있으면 흥이 나고 춤을 추게 됩니다. 리듬으로 하면 어려운 것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듬 암송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암송한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듬에 맞춰 암송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암송한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노래가 쉽게 암기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노래에 리듬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리듬에 맞춰 암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모세오경도 쉽게 암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리듬 암송을 할 때 쓰는 유대인 방식의 추임새입니다. 제가 시범으로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재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버글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리듬 암송법은 신나게 암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4비트인데 이것을 빨리 하면 랩이 됩니다. 이 암송법은 처음에 잘 배우셔야 합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하브르타 성령 암송 캠프에서 이 방식으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꼭 참석해서 훈련 받으시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적 분수법입니다. 반복적 분수법. 이 반복적 분수법은 우리 한국 전통의 암송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성경 암송을 하던 기성세대들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반복적 분수법이란 한꺼번에 다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끊되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의미별로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었던 부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암송법의 장점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의미를 살피기 때문에 암송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어떤 길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쉽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해보십시오. 이 말씀은 한꺼번에 암송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반복적 분수법으로 하면 누구나 쉽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끊었는데 이것을 다섯 번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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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섯 번 해보셨습니다. 그럼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입니다. 다섯 번 반복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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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하셨습니다. 처음이 뭐였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이 뭐였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제 세 번째,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섯 번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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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일 먼저가 뭐였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세 번째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연속으로 나누었던 부분을 연결하면 하나의 훌륭한 성경 암송이 됩니다. 여러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제가 선물로 시를 한 수 읊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이 어렵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 못 암송할 길 없건만은 사람들이 암송도 안 해보고 어렵다고만 하더라. 이제 세 번째 방식은 태필린 복음 선포법입니다. 이 방식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뛰어난 영적 효과가 있습니다. 단 하루에 15분을 작정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15분을 투자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그냥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집필한 15문의 기적 태필린 복음에는 태필린의 4개의 진리인 구원편 100절, 헌신편 100절, 신앙계승절, 축복의 말씀 100절 총 400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기독교 서점이나 갓피플몰이나 두란노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매일 15분간 100절씩 질문하고 선포하는 방식으로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가정예배를 대체해도 참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절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질문에 말씀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제가 샘플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실을 가져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루에 15분을 선포하면 1년 후에는 400절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탁월한 방법입니까? 이 태필린 복음 선포법의 장점은 성경의 핵심 진리인 구원, 헌신, 신앙계승, 축복을 통해 전인적인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탁월하게 성경 암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리듬 암송법, 둘째는 반복적 분수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태필린 복음 선포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엄청난 성경 암송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좋습니다. 아니, 세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해야 할 것은 태필린 복음 선포법입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입장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영상 선교에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